네, 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오늘은요, 혼자 카메라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런 수산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썰을 푸는 컨텐츠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만약에 댓글이나 질문들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32입니다. 32살이고 90년생인데요.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수산업계에 진출하게 된 계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사업을 시작했던 거는 2015년도부터입니다. 2015년도에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고 대학교 창업 동아리로 먼저 창업을 했어요. 그때 시작한 서비스가 똑같은 이름의 파닥파닥인데요. 그때는 수산시장 중개 서비스였습니다. 요거는 사실 네이버에 쳐보시면 기사가 조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좋은 서비스였지만 어쨌거나 투자를 실패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요 서비스는 접어두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두 번의 또 창업의 길을 갔다가 다시 이제 수산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아예 그 소비자 중심으로 아예 완전히 서비스를 개편을 했고요. 지금 현재 서비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제가 이 수산시장, 이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요, 변화가 굉장히 더디다는 점입니다. 사실 수산시장에는 젊은 분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가 많으셔서 그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어떤 그 학습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질 방식에서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젊은 사람들이랑은요. 물론 조금씩 배워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손질 방법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 다음에 아직도 소비자를 조금 밑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저울치기, 무게를 속이는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판매자가 있기 때문에 수산시장, 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에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산물을 구매하는 많은 연령층 중에요,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젊은 20대 30대 층이 있는데, 중장년층은 사실 손질이나 이런 거를 투박하게 해도요 알아서 잘 먹습니다. 기존에 옛날부터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치만 이제 20대부터 이 젊은 층들은 아니거든요. 얼마나 깔끔하게 손질하고 얼마나 이 포장을 또 신선하게 또 이쁘게 하느냐에 따라 그 소비자가 구매하는 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판매를 하면 굉장히 도움되고 수산시장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짧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라는 관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조금 바꿨으면 해요. 저는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수산해양부로. 왜냐면 자, 해양은요 저희가 피부로 많이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선업, 해양 플랜트 이런 굉장히 큰 사업 규모가 해양 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산 쪽은 우리가 많이 피부로 와닿는 이제 물고기 어선들, 이쪽이 수산 쪽에 속합니다. 근데 매출이나 어떤 그 거래액 규모를 보면요, 해양이 무조건 크죠. 근데 국민들이 더 많이 피부로 와닿기 위해서는 수산 쪽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산해양부로 바꾸면 좋겠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감척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감척 사업이라는 게요 배를 줄이는 겁니다. 배를 왜 줄일까요? 배를 줄이는 이유는 남획이라는 문제 때문이에요. 예. 근데 이제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쪽 수산업계 학자 박사님들의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데, 남획을 해서 우리나라의 수산물의 어획량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거를 암암리에 좀 암시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물론 이 한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게 맞습니다. 남획을 해서 씨알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반면에 고등어, 갈치 같은 것처럼 회유성 어종, 일본, 우리나라, 중국 여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회유성 어종에 관해서는 사실 남획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감척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배를 줄여서 어획량을 좀 더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감척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배를 부시면 돈으로 이제 보상을 해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플러스에서 또 정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요. 귀여 귀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귀여 귀촌 사업을 뭐냐면 청년들 만 39세 이하인 분들이 귀여, 그러니까 어촌으로 돌아가면 어느 정도 융자 대출도 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인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상반돼요. 플러스랑 마이너스입니다. 한쪽에서는 배를 줄이고 한쪽에서는 어촌에 가서 어선을 타라니 말이 안 되는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배는요 새롭게 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화물기사 면허나 택시 면허처럼 배는 만들 수 있지만 배를 만들어서 이 어업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어업권 면허는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배를 줄이고 있고 또 어촌에 간다고 하면은 저도 사실 꿈이 배를 하나를 장만을 해서 제가 원하는 물고기를 좀 잡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면 배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면허권의 가격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고, 저 같은 이제 귀여귀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날이 갈수록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남획 쪽으로 넘어가서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잖아요. 많이들 드시는 갈치 얘기를 많이 해볼게요. 그 갈치 같은 경우에는요 5에서 한 6년 전 제 기억으로는 그때 갈치가 굉장히 안 잡혔습니다. 굉장히 안 잡혀서 이 갈치 너무 작은 것들만 잡아서 씨가 마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근데 한 3년 전 2년 전부터 제주도에서 갈치 잡는 양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왜일까요? 근데 그 사이에 배가 줄어들거나 확연하게 줄어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결론은 남획이라기보다는요 갈치는 굉장히 드넓은 바다를 회유하고 있다가 이제 5년 전에는 딴 지방, 다른 해역에 놀다가 이제 2, 3년 지나서 이제 다시 제주도 해역 쪽에 있으니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획이라는 말을 사실 이제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양수산부, 수산해양부가 철저하게 이런 생태학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정책을 새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산물 쪽은 사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업자들은 알지만 소비자들은 모르는 분야가 굉장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정책 위반자들이 알고 있는 현실과 수산업자, 이제 어업인들이 알고 있는 현실은 또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 수산물의 특성 때문인데 어쨌거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높아요. 저희가 바닷속을 맨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저와 같은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제 수산시장이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매일매일 연구하고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상품으로 출시하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뭐 영업 제한도 되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데요, 이 안에서도 저희는 노력을 해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분들 좀 더 힘내시고요,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충분히 길은 보일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물, 수산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수산물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제 현실에 대한 얘기가 혹시나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한 꼭지만 딱 집어가지고 이 부분을 길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응원한다고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제주 파닥파닥 TV 태양수산에서는 수산물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컨셉의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저희는 좀 더 노력해서 다양한 컨셉의 영상 그리고 정보들까지 좋은 그리고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산물 소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